석기 관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 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못돼.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선생님이여 옳 수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짐을 보다 나은 이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 주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순수한 동기와 선한 마음으로 당신께 다가오는 사람이 누군지를 아시죠. 주님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물음에 답도 잘해주시고 칭찬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행태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가짐인 것이죠. 서기관 중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는 주님이 사람들과 변론하는 내용을 주의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28절에 보시면 큰 감명을 받았는데요. 주님의 말씀을 주의깊게 들으면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우선 잘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의깊게 듣는 자세, 그것으로부터 마음의 문이 열리는 시작점이 된다는 라 것이죠. 서기관은 주님께 평소 자신이 궁금해하던 것을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의 첫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 사랑에 보답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첫째와 둘째를 구분하신 것은 두 계명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가득찬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때에 물이 가득 차서 수위가 올라가면 수문을 개방해서 물을 흘려 보내는 것처럼 우리를 채우고 이웃을 향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 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번제나 희생, 제사보다 나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순수한 동기로 주님께 나와 질문한 서기관은 답변을 받을 때도 순수한 마음으로 즉각 수용합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처럼 삐뚤어진 마음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수동적인 면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주님 말씀이라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34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 중에서도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갖고 있고 그렇게 나아가니 주님께 칭찬을 받는 것이죠.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어떤 그룹에 속해 있다고 다 싸잡아보지도 않으십니다. 마음만 잘 지키면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차지하지 아니할지라도 혹은 속해 있는 환경이 좋지 아니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알아주시는 것이죠. 서기관의 그룹에 속해 있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께 칭찬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가짐을 보십니다. 주의 말씀이라면 의심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칭찬받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기는 외모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들이며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열무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중심의 주님을 모시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모다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 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